어머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120분 넘게 오셨나요? 네, 그죠? 네, 그렇게 오신 것 같아요. 가서 간식을 준비하고 또 다 나가고 너무나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정말 이 시간 좋은 날씨 주시고 너무너무 시원하고 좋은 날씨 주시고 우리에게 이 기회를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 들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이제 중요한 시상을 해야 되겠죠? 우선 개인 시상을 하겠습니다. 신발 날리기 1, 2, 3등 앞으로 나오십시오. 진짜 못하겠다. 자, 1, 2, 3등 1, 2, 3등 장로님께서 골라서 주실 거예요. 저도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장모님이 드리는 게 1등이고 2등, 1등! 야, 앞으로 나오십시오. 하면 뭐 아무거나 이걸로 드리죠. 예, 맛있으셔서 난 2등!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3등!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뒤로 돌아! 인사! 예. 우리 여자들 중에 다리 힘이 제일 세신 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 남자 1, 2, 3등 남자 1, 2, 3등 3등 어디 갔어요? 남자가 아니었죠? 죄송합니다. 양수쌤 기적적으로 3등까지 살아남으신 양수쌤. 자, 장로님 시작해 주십시오. 1등 교수님 이제 2등 이름이 어떻게 했죠? 방주만 주만이요. 주만 이제 3등 현실 집사님. 자, 뒤로 넛 인사. 야, 정말 양 집사님은 평생 남을 거예요. 아이들은 다 드릴게요. 지금 아이들 몇 명 있으시죠? 아이들 여기서 골라 가져가시면 되고 하나씩만 남아 있으신 분들 드리면 드릴 거고요. 우리 아이들 있으면 좀 다 나오세요. 그래요. 여기서 네. 다 나오세요. 아이들은 다 나오세요. 아이들 다. 예. 네. 초등학생들도 나와요. 초등학생들도. 아이고 장로님한테 맞아요. 공부 잘하고 아 맞아. 너무 쑥스러워해. 예,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이거는 퍼즐입니다. 입체 퍼즐인데 굉장히 제가 봤는데 성경 내용을 잘 압축해서 이렇게 잘 만들어놨더라고요. 너무 어린 애들은 부모님 꼭 만들어주시면 좋을 거고 자식이라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념품은 수건입니다. 기념 저희 그 9월 2일 아버지 집에서 수건 만들었고요. 저거는 가정에 하나씩이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별보다는 가정에 하나씩 해서 선임 육장님들 드릴까? 지금 몇 분 남으셨어요? 아니요, 가족이 하나씩. 이건 나중에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선임 목사님 통해서. 오늘 게임의 우승팀은 아주 박빙이었습니다. 450대 550. 450대 550. 우승팀은? 기용팀. 이게 아재 개그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행복하네. 예, 우승팀은 청팀! 감사합니다. 청팀 몇 가정이나 돼요, 여기? 청팀! 청팀! 원래 우승팀 상품이 없었습니다. 예, 근데, 우리 저희, 오늘 스포츠에서 날아다니셨던 우리 고용석 형제님께서, 고용석 형제님? 예, 고용석 형제님께서
우리 이렇게 선물을 또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승팀 선물이 없었는데 혹시 이게 개수가 모자랄 수도 있어요. 근데 혹시 모자르시면 저한테 오세요. 자, 습하지 마시고 가정이 하나씩이면 이게 그래서 이제 40개죠. 예, 40개니까 아마 이긴 팀 들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청팀이에요. 청팀 죄송해요. 그래요. 하여튼 이것도 좀 이따 청팀 분들 좀 우리 선임국장님들이 잘 알아서 나눠주시고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잠깐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 겁니다.